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도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수급이 안 풀리는 게 이게 우리 장에서 뭐 무엇이든지 그럽니다. 특히 유동성 장세라는데 이게 수급이 안 풀린다는 건 가장 큰 악재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예. 문제는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할할 수가 필요는 없는 거죠. 없죠. 예. 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을 끌어올렸던 거는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팔고 싶으면 뭐 파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오랜데라 좋았는데. 그러면 지수 자체가 어디까지 빠질 거냐? 그거는 지금 현재는 무의미하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의 바닥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하우스가 생각하고 있는 바닥은 1900 정도이고요. 여기에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2100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빠지면 빠질수록 각국의, 이게 빠진다는 뜻은 경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성재료에 의해서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오늘 정말 나왔던 내용들, 뭐 연준도 유동성 공급을 했고, 뭐 태국이라든지 호주, 일본,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했지만, 이유도 하고, 이런 식의 각국 정부들의 이제 재정정책 확대, 이거는 바닥을 계속적으로 잡아주는 네.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빠지면 버티는. 물론 이제 공포감이 격화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나와도 소용이 없죠. 그렇죠. 예. 이제 반면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거의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다. 올라갈 수는 있겠죠.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으니까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코로나 이슈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위축. 그러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좁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두 가지 이슈가 충돌을 하고 그날 그날 어느 쪽이 더 우위냐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갈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어느 한 방향을 잡고 계속적으로 빠지지도 않을 거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흐름이 일정 정도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회사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거를 현재 해결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해결이 반드시? 안된 네. 상황에서는 이거는 폭탄 돌리기라고 보시면 될것 그쵸.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하반기 이게 저희 하우스가 원래 1월달, 2월달에 고점 찍고 좀 슬슬슬슬 흘러내리면서 하반기 때좀 많이 내릴 거다라고 전망을 해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전망에 작년 10월달에 그 전망을 할때 특징이 그 경기도나 이슈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너무 급하게 내려왔던 점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움직임이었지만 이게 사실은 경기도나 이슈로 좀 빨리 땡긴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유가와 관련된 유가 급락과 더불어서 함께.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회사채를 비롯해서 신용 리스크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 거기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유럽 쪽. 지금 현재 그리스 같은 경우는 관광하고 해운 운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쵸, 나라인데, 예.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가 관광이죠. 네. 거기다가 해상, 크루즈선. 아, 그럼, 계속 두 개가 겹쳤네요, 진짜. 그쵸. 예.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거의 40%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위기까지도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뭐 그리스, 스페인, 이번에 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남유럽 쪽에, 남유럽 리스크도 다시 이제 시장에 소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기서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찝찝하고 그렇다고 해서 빠지기에는 너무 급하게 빠졌고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그 다음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그 흐름이 단기간에는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 만기일에 의해서 네.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날 저녁에 있을 22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유로존이 그 22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뭐 우리 논의했어 이 정도로 끝내고 넘어가지는 않을 넘어갈 가능성이 수는 없을 높거든요. 것 같아요. 예. 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 소비 심리 지수도 정말 중요한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월 달 잠정치가 발표가 될 때, 코로나 이슈가 초반에는 한3%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 7%인가 밖에 안 됐는데,
그 확정치 발표하기 직전에는 거의 20%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3월 달 발표하는 거는 이 이슈가 크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코로나 이슈 이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 첫 번째로 얼마만큼의 둔화가 되는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파월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지만 중후반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내용들이 여전히 시장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네. 이대로 끝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시장이 진정되는 그 시기까지는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그런 설명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